안녕하세요, 홍삼박스 TV의 홍삼이에요. 속여서 나와서 열성 비털니스를 분양 받으러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약간 자, 홍삼이에요. 제가 아주 아주 끝에 이 그릇을 샀어요.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선물이고, 이게 가격을 말하자면 이 그릇이 일단 차이 정말 많이 줬어요. 그리고 바로 따지기가 들어가도 될 만큼 무거운데, 일단 집에 가자마자 먼저 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무게 재면 80에서 90g 넘을 것 같아요. 적어도 80g 넘을 것 같아요. 그냥 초머리는 예쁘게 살리고 싶었어요. 비교가 아니고 그냥 진짜 가슴이 아프거든요. 제가 초머리 처음 샀다 보니까 초머리가 이런 모든 버릇을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머리 밥을 쫓지 않았는데, 이 집은 차라리 열심히 채우겠죠. 근데 그라니스 한 적은 있는데, 만약 모노레스 그라니스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그런 유전은 안 되고 약간 돌연변이란 것 같아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이 그라니스는 일단 집에 가서 테이핑을 하면서 진짜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테이핑을 하고 싶은데 약간 저도 쫄만해요. 이게 진짜 크기를 보시면 이만하거든요. 제 손이 이만해요. 쫄만 해요. 훨씬 제 손보다 크고 손보다 크긴 해요. 살도 많고, 그래서 살이 아마 힘 많아가지고 내 힘 최고 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집 애들 중에서 서열 1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흥룡이, 이름은 흥룡이에요. 아마 가면 살수하면서 내가 이길 거예요. 초무리가 약간 온순해가지고 초무리가 되게 잘 쳐요. 예전에도 이제 사람한테 되게 예민했거든요. 테이핑이 되더라도 이제 약간 경계를 못 풀었었어요.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좀 넘긴 적이 있어요. 초무리는 넘겼는데, 일단 10분의 시간을 테이핑을 하면 그 다음날은 약간 싸나워요. 그 약간 싸나운 날도 다 10분도 테이핑을 하면 또 약간 싸나워요.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2분 걸려도 물지 않게 돼 있어요. 입에다 갖다 대고 있는데 대부분 화만 안 그냥 할 수 있고. 집에서 이제 자세히 항상 꼬박 꼬박. 오늘은 분노의 토케이게코 테이밍입니다. 이번에는 락스가, 예전까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토케이게코는 다 락스가 기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명기를 내고 있는 이 홍삼 보이죠? 홍삼이 아주 사납고 아주 사나운 토케이게코를 기대할 거예요. 예, 이러면 제 친구 흑삼이에요. 홍삼이 흑삼이 흑삼아, 난 남들 테이밍 될 수 있어. 네, 그러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저 세상 갈 수도 있지만, 뭐 난 저 세상 많이 가봤으니까 그냥 흑삼아
언니가 안 움직여. 동빈이를 만나네. 흑삼이에요. 일단 꺼내야지. 게임을 할 수 있는데요. 엄지 손가락을 물려 그랬어요. 안 떨어지네요. 여기서 그냥 만지는 건 난 좀 위험해요. 그게 그냥 만지는 거 아닌가? 이거 물티슈 좀 누가 떼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홍삼은 농기가 시작 기울 때. 근데 이렇게 하면 농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요, 나와주세요. 안 되겠다, 그럼 날 기다리는 게 화이팅 캔디가 뜨길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필렛 에고 설마 아 시간 깨지네. 어디야? 홍삼이 타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흑삼 갑니다. 흑삼씨 이해하세요? 흑삼씨 흑삼씨는 제가 봤을 때는요 엄청 무거워요. 흑삼이 보세요. 흑삼이 완전 뚱뚱해요. 나가 세임되면 뭐 해야 돼? 내 젖꼭지로 달려들었어요. 흑삼이가 내 젖꼭지를 부렀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기분이 나쁜 젖꼭지를 물리고. 흑삼이의 몸무게가 얼마나? 앉아있다. 앉아있다. 흑삼 네가 말을 안 듣는다 이거지? 꼬리 자를 수도 있다. 잘 해봐. 안 아파. 흑삼아 안 아파. 흑삼아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 마. 잠깐만요, 저 있잖아요. 저 사실대로 말하자면요, 지금 식음단이 줄줄을 누고 있어요. 지금 발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지금 식음단이 줄줄을 누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흑삼이 사이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토끼 기코에 너 망했다. 비비비 어떻게 네가 한다며. 아무래도 등을 올라가면 안 돼. 다리 힘이다. 락스가 해내입니다. 식음땀이 흐르는 홍삼. 됐어요. 제 안쪽 손으로 자. 흑삼이 몸무게 한번 재볼 건데요. 에고 흑삼아 그러면 안 되지. 흑삼아 넌 내 친구인데 그러기는 없다. 흑삼아 넌 사실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아, 벌써부터 물지 않기 시작했어요. 지 혼자 힘이 빠졌나봐요. 지 혼자 물다 보니까 힘이 빠진 흑삼이의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맨손으로 해야 또 될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맨손으로 했다가는 그냥 저세상 가요. 아, 괜찮아 흑삼아. 흑삼아 괜찮아. 벌써 입을 다물었다가 또 입을. 흑삼아 괜찮아. 흑삼아 이리와. 흑삼아 이리와. 괜찮아. 이거 입 안 물렸다. 흑삼아 이리와. 그래 흑삼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안 아파. 흑삼아 이리와. 흑삼아 괜찮아. 나 오빠 언니 손가락 걱정 마. 흑삼아 안 아파. 박스신 줄 알았네요. 박스 무섭다고 도망갔어. 아, 얘가 엄지손가락을 노리는 게 되게 엄지손가락이 무서워요. 다른 손가락들은 안 좋은데 흑삼이가 엄지손가락을 주시해요. 흑삼이는 이제 저한테 게임을 시키는 거죠. 이제 저는 쫄지 않습니다. 토케이 코드를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 이 장갑을 끼면 인피니티 건들렛을 끼면 아프지 않다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넌 나한테 안 돼. 괜찮아. 흑삼이 내 친구잖아. 흑삼이 괜찮아. 일단 처음에 훈련 방법은요, 이제 코를 조금씩 천천히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제 코를 이렇게 턱을 받쳐주시고요, 위에서 천천히 코를 만져주시면 돼요. 이제 코는 사각지대가 아닌 토케이코한테 잘 보이는 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코케이코가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많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코가 많이 물릴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테이밍에서 친해지기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입을 벌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코를 만지면서 입을 약간씩 눌러주세요. 그럼 말이죠. 보셨죠? 아, 이게 엄지손가락이 도망갈 때마다 입을 벌리는 건데 저도 입을 못 쳐서 그냥 일단 엄지손가락 되게 주시하죠. 얘가 살이 엄청 빵빵한데 일단 얘는 비콘에서 1년 동안 축양된 개체라서 발톱힘도 장난 아니네요. 이게 옮기면서 해야 되는데 미안해. 걱정 마. 걱정 마. 됐잖아. 이 토케이코가 얘는 이제 흑삼인데 제 친구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뚱뚱하고 몸이 아주 토케이코라고 할 만해요.
몸이 엄청 뚱뚱하거든요. 자, 흑삼이의 멋있는 모습이에요. 흑삼이 보시면 이렇게 꼬리도 까맣고 이런데 이게 바로 노멀이에요. 흑삼이. Nope.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뭐 노멀 같진 않은데 노멀이고요. 흑삼이는 일단 되게 귀여워요. 흑삼이 보시면 되게 귀엽죠? 저도 물 때마다 우쭈쭈가 나와요. 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사춘기 오늘을 길들인 느낌이에요. 또 이렇게 물죠? 괜찮아요. 물어도 안 아프니까 걱정 마세요. 이 장갑 추천해줘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좋아해요. 이게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훨씬 더 친해질 수가 있어요. 흑삼이는 이렇게 코를 만져주면서 토끼들은 이걸로 교감을 하거든요. 지들끼리 이제 코를 핥아주거든요. 지들끼리 이제 코를 핥아주면서 친해지고 사회성 있게 생활하는 방식이에요. 뽀뽀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거를 이제 코를 이렇게 핥아주면서 이제 이 애들끼리 교감하는 방식으로 얘들하고 교감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큰 애로 하는 거는 조금 많이 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애보다는 아성체 사이즈나 중성체에서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중성체 진입 단계인 조물이가 그 조물이 때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조물이 때부터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세요. 코는 잘 물지 않아요. 코를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너무 빠른 움직임으로 얘를 터치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무서워서 확 물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이제 몰라요. 이제 얘가 무는 힘이 너무 세요. 이렇게 땡겨주시면 이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지금 무는 힘이 나요. 이렇게 강하게 무는 품이 돼요. 이거 진짜 엄청 세요. 왠지 깜무거운 힘이 이렇게 좁은 것 같지? 이렇게 깜무거 밖에 놔주시면 돼요. 깜무거울 때 밖에 놔주시면 와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흑삼이 쌈기. 이럴 때 흑삼이 레스가 들어주시면 돼요. 흑삼이 테이밍이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만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퀄리티가 괜찮은데? 아이고 흑삼이. 흑삼이 안 봐. 흑삼아 나랑 얘기 좀 말해. 저희 집엔 그래도 화하냐고 해도 될 정도로 쌤 보시면 이 정도예요. 끝까지 안 나요. 이분이 3분의 1만 좋아가지고 머리만 하얘졌어요. 이름 흑삼이 말고 대삼이로 바꿔야 돼. 대머리. 대머리 홍삼. 대머리 홍삼인데. 아, 아니 아니야. 흑삼이 맞아요. 대흑삼. 대머리 흑삼이. 잠깐만. 보이죠? 와, 이 오, 됐다. 흑삼이. 이게 흑삼이의 힘이에요. 오, 대머리다. 흑삼이 대머리. 천천히 이제 안 볼 거야. 아래에서 천천히 잡아봐 주시면 돼요. 흑삼이는 일단 제가 보내주면서 성격은 그나마 나은데 있죠? 사탄이보다 나아요. 근데 있잖아요. 무누님은 상상도 초월 못할 거예요. 흑삼씨 걱정 마세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대머리 흑삼씨. 근데 이거 흑삼 왜 이러냐 이거? 머리만 그냥 까졌어 이거. 칼리코 같아 칼리코. 나 순간 이거 칼리코인 거야 됐어. 칼리코. 진짜 뭐 대머리만 까진 머리만 머리 대가리만 까진 거지. 칼리코 아니야 이거? 제대로. 흑삼이가 68.3g이에요. 그러나 대머리 독수리 되지 말고 온몸이 대머리가 되어라. 제가 봤을 때 흑삼이는 되게 신기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등 줄이 약간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뭔 색인지 모르겠네. 흑삼이. 흑삼아 이게 포켓들의 천적이 뱀이라고 하니까 감싸는 거 싫어하더라고. 진짜 싫어하네요. 아직은 감싸는 것까지 뭐가 오 아파. 겁나 아파. 이거 물리면 있잖아. 이 장갑 낀 상태에서 물리면 빵꾸나. 살 찝혔어? 어. 나 아니 살 찝혔다 뺐어. 찝혔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찝혔거든. 이렇게. 봐봐. 이렇게 찝혀. 흑삼이의 파워가 장난 아니네요. 이거 아빠가 해야 될 것 같아. 이 흑삼이가 핸들링 한 상태에서 물려도 피 빵꾸가 날 것 같아요. 흑삼이는 보시면. 이제 락스 씨가 빼보세요. 빼는 방법 알잖아요. 빼는 방법 아는데 빼야 돼요. 이거 안 빼요 절대로. 흑삼이한테 물려보세요. 자 갑자기 확 하늘에서 와야 되는데 흑삼이 약간 좀 되돌려.
손가락이 닿게 물려요. 장난이죠. 오. 레전드급이에요. 우리 집 레전드. 진짜 살살 물렸잖아요. 엄청 아파. 아파. 이렇게 물렸는데도. 그만큼 많이 먹고 힘이 세진 거예요. 오. 파워가 아빠가 이거 눌러서 하면 락스실 빠지잖아요. 다른 애들은 흑삼 절대 안 빠져요. 야 이거 왜 이래요? 보시죠. 아빠가 지금 최고의 힘을 줬는데도 입속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봤죠? 락스씨 흑삼이 우리 집 최강자 맞죠? 절대 안 빠져요 이거. 야. 흑삼이가 진짜 말할 것 같은데 흑삼이 이제 레전드 우리 집 레전드 우리 초무리가 우리 집의 왕이면 얘 레전드급 왕이에요. 네 대머리가 힘이 세냐? 아니 대머리가 주세요. 흑삼이. 흑삼이 대머리. 오 흑삼이 몸도 빠졌네. 와 얘 맨손을 만져봤거든. 느낌 진짜 대박 좋아해. 흑삼이가 힘이 빠져서 이제 태밍이 됐어요. 흑삼이 첫 눕방. 흑삼아 돈을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먹는다. 오씨 흑삼아 갑자기 내 코트로 들어가긴 없다. 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꼬맹이 뭔가 봐. 솔직히 말해서 속도는 아직 그대로야. 박력이 있어. 가봄. 제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흑삼이는 말이죠. 까만 점, 주황 점. 무릎 앞에 보시면 이렇게 까져있어요. 노란색으로. 여기 다 보면 팔꿈치나 무릎이나 노란색으로 다 까져있어. 웃겨야 되게. 정해진 것만 그러고. 보시면 눈 위에도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어요. 눈 위에도 돼있고 이제 턱은 주황색이 있어요. 진한 주황색이 있고 배를 보셔야 됩니다. 배는 주황점이 조금 있고 까만 점이 많습니다. 응? 안 되는 건 아니지? 얘는 눕방을 그렇게 쉽게 허가하면 안 되네요. 역시 안고수는요? 스쿠 토케이는 솔직히 우는 거 많이 못 봤어. 큰 이렇게 큰 토케이는 방수리나 오리수리나. 흑삼이가 이제 태밍 완료된 것 같아요. 근데 맨손을 만지기에는 그러니까 락스씨가 시험용으로 만지도록 할게요. 이거 해봐. 자 락스씨를 시험용으로 사용한 이유는요? 저는 제 손은 소중하니까. 흑삼이 아마 아빠는 경기 약간 할 거예요. 왜? 제가 태밍 시켰으니까요. 아니야. 제가 태밍 시켜서. 아빠는 계속 봤잖아. 안 봤잖아요? 내가 계속 봤거든. 얘 앞 얼굴 앞에서 내가 계속 얘만 지켜봤거든. 내가 카메라 보고 아빠 봤어. 얘는 등에 근육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등에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사각형이래요. 등이 이게 근육인데 저희 초보님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흑삼이는 테이밍 완료했습니다. 뭐 그렇게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토끼들은 완전 돼지잖아. 얘도 아직은 멀은 거야. 멀었어 아직은. 야 경비 안 돼. 이게 토끼이고 잡는 방법도 있어. 공기 이렇게 드는 거야. 물어요 아직은. 대박. 이게 가죽이 접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살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살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가죽이 또 움직이지 않아. 살이 안 움직여. 가죽이 그만 찡길 정도로 살이 찐 거야. 더 쪄야 되긴 하는데 보시면 겹살이 약간 있죠? 약간. 보이지? 여기 아래쪽. 이게 완전 많이 접히면 대형 토끼가 되는 거야. 될 수 있도록 키워보도록 할게요. 맨손 테이밍. 작은 그런 거에도 엄청 뚱뚱하지. 아 맞다. 오 잠깐. 너 봤다. 너 봤어. 눈동자가 뚱뚱했어. 흑삼이는 일단 흑삼이도 점프를 하네요. 사이즈 비교가 안 되지. 얘가 심한데. 좀 커. 총우리 좀. 근데 둔다. 얘 둘을 안 만나봐서. 총우리가. 얘 총우리가 훨씬 더 길다. 똑같아 길이는. 흑삼이가 아 약간 길어요. 얘가 좀 더 길어.
꼬리가 길어.